입니다. 오늘은 랍스타 먹을 거예요. 저도 오늘 랍스타가 되게 처음이라서 나름 첫 경험을 자꾸 여기서 하네요. 네, 원래 여기에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다 해갖고 17만 원이고요. 여기 칼국수랑 그 얘는 회거든요. 까만 회가 있는데 페코닉을 낮장님 33개, 33개 두분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가 나오는데 얘는 꼬리 부분은 회 있고 앞에 몸통은 또 칼국수 육수에다가 옆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얘는 이제 끓여야죠. 자, 보시면은 보시면은 랍스타 찜, 아 찜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고, 얘보단 그래도 얘가 더 먹음직스럽죠? 얘 있고, 얘찜 다시 보여드리고, 이 내장 초록색이 엄청 맛있어 보여. 다시 그리고 앞에 회 있고, 또이라님 서포터 가입 2개 고마워요.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2개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살다 발라먹지 말고 육수에다가 넣었다가 빼면 살이 다시 올라와요. 글쎄? 일단 어려운 거는 저는 안 할게요. 그 너무 고급 기술 같고요. 전 일단 먹을게요. 자, 와사비 초장이랑 간장에다 풀고. 아살님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일단 이 회. 오, 잘안 보이네. 와. 와. 어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와, 민크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리액션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냥 먹기만 하지만, 먹방 BJ니까 먹지만, 이렇게 정말 큰 밥값.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누나! 누나! 나그 가스 좀 갖다 줄래? 부탄가스! 엄마한테 물어봐! 생방 사고요, 이거는. 오늘 나 랍스터 처음 먹는데 이러면 안 돼. 부탄가스 좀. 몰라? 아, 맞다. 삼척에다 놓고 왔지? 아. 예. 아, 윙크님, 다시 한번 17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랍스터 회가, 오유. 오유. 예, 이래요. 일단 안 찍고 먹을게, 다시. 와, 살이 쫀득한 걸 넘어 탱글탱글해. 지금 밑에 살펴 올랐어요. 보시면은 간장 싹 찍어갖고, 조금 전에 떨어뜨린 살 이렇게 팅팅불 맨날 띵띵띵 안 튀었어요. 솔직히 튀진 않았고 그 정도로 탱탱해요. 여기는 보시면 사이드 메뉴인데 뭐 돼지고기 가른 거 같고, 얘는 케첩 향이 나는 뭐 새우, 그리고 얘는 뭐 해물, 그리고 얘는 낙지 그런 거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 빼고는 랍스타를 다 경험해 보셨더라고요. 이거 먹고 여기다가 칼국수를 끓여야 되는데. 찾았어? 사올까? 아니야, 이거 그냥 밖에서 끓이면 돼. 누나가 사오면 괜찮은데 엄마가 만들지. 아니야, 걔네 사올게 우리가. 아니야, 나 그냥 이거 끓이고 이따가 칼국수 넣으면 돼. 엄마 그거 엄청 심부름해서 해줘. 센 불에? 엄청 친절하게 해줘. 고마워. 네. 힘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랍스타. 뭐야? 왜 누나를 시키냐면은 누나가 저희 집에서 제일 만만하니까. 이 랍스타 일단, 와, 이거 한번. 오, 단면이네? 되게 화석같이 생겼다. 우리도 제일 만만한 게 누나지 뭐. 그렇다고 엄마나 아빠는 아니니까. 되게 화석 단면같이 생겼네요. 이 질감이 대게 있죠? 대게 한 10마리를 모아놓은 그 쫀득쫀득한 그 질감. 그리고 얘는 내장 같은 내장 부위 초록 색깔 맛있는 거. 밀도가 엄청 높아. 와, 얘 개쩐다, 진짜. 옆집 나또 11개 감사합니다. 와, 얘는 또 계란, 나 개밖에 안 먹어봐갖고. 뭐, 얘도 계란 먹는 법은 비슷하겠죠? 다른가, 혹시? 걔도 다리 잡고 그냥 여기 살코기 부분 뜯잖아요. 얘는 뜯는 게 아닌가? 아, 이게 뒤에는 그거 허파 같은 거 있네요. 그, 아, 얘는 얘가 여기 있구나. 그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면 졸립다는 부분 맞나? 아무튼 그 부분이 얘는 여기 있네요. 아, 그리고 대가리 부분에 내장이, 얘는 조금 남아있으니까 버리기 아깝잖아. 그 아감, 아, 개 아감인가? 아무튼 그거 먹으면 좀 졸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남심이든 여심이든 그냥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네, 이 치즈가. 치즈 위에 또 파슬리 가루를 이렇게 사장님이 솔솔솔 해니아님 별풍 감사합니다 이렇게 뿌리셔갖고. 치즈는 뭐 조금 굳었지만 그 치즈가 굳으면은 더 개쩌는 달콤함이 달달함이 있으니까 달달한 거더 고소함과. 자, 이렇게 치즈와 게와, 아, 계란. 나 죄송해요, 제가 맨날 게밖에 안 먹어봐갖고. 제가 삼척 사니까 나름 많이 게는 먹어봤거든요.
여기다가 이 내장을 살짝 섞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한은지님, 2개 감사합니다. 오빠, 좀 나눠서 음미해봐요. 나누고 있잖아, 여기. 회, 얜, 생짜, 얜, 얜. 음식을 되게 조금씩 먹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구에다가 꽉 차게 먹는 것도 좋아요. 박토끼토끼님도 판다님, 감사합니다. 한 개. 한입 5만원. 그것보단 저렴하죠. 다이어트 17만원인데. 자, 얘는 이따가 최지민님 11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아예 나는 뭘 먹으면 다 협찬이고 스폰이고. 회원님들, 아 진짜 그런 걸안 받아야 되나 봐. 안 되는데 받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 저제 입장에선 좋죠. 저도 먹고 그렇게 스폰비도 받고 음식도 받고 또 그걸 보시는 님들은 맛있어 보여서 그걸 주문하셔서 만족하시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근데 저는 스폰 들어온 음식도 좀 그러니까 엄청 많진 않은데 생각보단 많아요. 근데 안 받았어요. 썽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썽 2호가 어바름이니까 썽님 별풍선 100개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근데 안 받은 게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먹기 싫어요. 제가 막 되게 먹고 맛있어 하면은 그런 음식이면 좋은데 제가 무슨 맛인지 아는데, 그거를 굳이 맛있다고 억지로 먹긴 싫어요. 얘도 부러뜨리면은, 살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껴 드세요. 보이죠? 아, 근데 얘네를 다 부러뜨리면은 제 손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뾰족하네. 얘는 가위 이거 뒤쪽 있죠? 뒤쪽으로 이렇게 집에 망치 같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늘. 역시 걔랑 똑같네. 얘나 걔나 똑같네. 민크님, 뒤진다 했다가 진짜 죽는 줄 아셨죠? 진짜 그거 안 된다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개나 생선이나 다 똑같나 봐요. 먹는 방법은 개도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다 비슷하네. 자, 보시면은. 생선도 다 비슷해요. 생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진짜 얘는 탱탱한 게 아니라 땡땡해. 그러니까 막못 먹을 정도로 딱딱한 게 아니라 탱탱을 넘어서 땡땡함. 레리는 또 뭐예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얘. 얘를 살. 아, 스펀지. 아, 스폰지밥이 나는 그개 친구가 레리구나. 이제 개를 보면은 가끔씩 막 스폰지밥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레리 친구를 보면 내 눈빛이 바뀔지도 몰라요. 입맛 따실지도 몰라. 해나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집게 사장이요? 아무튼 걔네를 보면은 오 집게살 보이죠? 되게 매가리가 없네, 얘는. 스펀지밥이 3D로 나온대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아, 근데 얘좀 무섭다. 얘는 초장. 잠깐만요. 중계방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네요. 좀 얼릴게요. 무덕신검님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집게가 되게 그냥 얘기하면서 먹기가 좋네요. 봐봐, 이것도 걔랑 똑같잖아. 이거 봐봐, 걔도 다리 부러뜨릴 때 이렇게 하면 막 나오거든요. 만두별님 1개, 그리고 껌씨님 3개로 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이시지? 1000분, 2000분, 6000분, 6010. 와, 감사합니다. 어? 물다 끓였어, 엄마? 좀 이따 줄까? 조금만 이따 해줘. 해나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어요. 다른 거좀 먹을게요. 벤치님, 원래 오른쪽 음식 잘 먹고 왼쪽 소홀히 하는데 오늘은 틀리네요. 아, 그러게. 얘 랍스타의 힘인가? 다시 한번. 근데 얘 내장은 진짜 맛있어요. 내장은 진짜 뭐 해산물이든 뭐든 다 엄청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우리 엄마의 엄마. 내장은 뭐 고니도 맛있고 뭐 소곱창, 소가 곱창인가? 막창인가? 그런 것도 맛있고 게 갑각류들도 맛있고. 다시 한번. 아, 근데 정말로 이거 뭐 찍어 드세요? 이걸 찍어 드시는 건가 아니면 안 찍어 드시는 건가? 아까 안 찍고 먹었어요. 아, 그냥 먹은 거예요? 초장? 아, 그럼 얘 크니까 한번 초장 찍어 먹고. 역시 회는 초장 맛. 그리고 이번에 한번 간장에도 찍어 먹고. 근데 땡땡하다. 그리고 이번엔 생짜로 먹을게요. 내장. 킹크랩이나 랍스타는 버터 소스가. 곰돌님 많이 드셔본 것처럼 말씀하시네, 진짜예요? 하긴 집에서도 다 버터에다가 굽긴 굽던데. 아, 그리고 최근에 랍스타 드시는 거본게그 정웅인 씨딸 셋이랑 장인장모 모시고 그거 막 랍스타 드시는 거 봤거든요. 버터가 원래 갑이에요?
그 애기 너무 막내 너무 귀여워. 맞아, 할아버지한테 계속 달라고 해. 할아버지랑 제일 멀리 앉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얼마나 예쁠까. 그리고 되게 의리 있는 애기잖아. 사이판에 코코넛 랍스터 진짜 맛있어요. 와, 사이판 가고 싶다. 아니 무슨 사이판을 대전에서 서울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아, 저 이제 그 저기다가 칼국수 좀 넣고 올게요. 칼국수 얘 이렇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이드는 이따가 칼국수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먹을게요. 일단 랍스터가 개쪼네요. 탕에는 꼬리를 안 넣고 그걸 넣었어요. 몸통. 꼬리는 회감. 아, 이제 이것도 한번 몇 입 먹었다고 이제 그 자를 부위를 딱 알 수가 있네요. 얘는 잡으실 때 꼬리부터 잡고 드드드득 뜯으면은 이렇게 한 방에 딱 깔끔하게 이렇게. 얘를 아까 내장, 요거 내장 조금 남은 거 여기다가 근데 막상 민크님 별풍선 59개 오구 잘 먹네.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횟감을 썰기 힘드나봐요. 얘 끝에 쪽으로 회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밑에도 좀 남아있고 위에도 살짝 남아있고. 왜? 집에 손잡으면 이렇게 먹는 거지. 아깝잖아. 밖에서는 나도 이렇게 안 먹어요.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데. 칼국수에는 그 횟감이 들어갔어요. 어우, 파란달 초록비님 별풍선 222개 감사합니다. 222개 감사합니다. 탕에는 또 다른 횟감 같은 생 그게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정모는 서울에서 하기는 제가 너무 멀고 힘들고 챙길 게 많아서 대전에서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삭삭 긁고 이렇게. 퀵뷰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얘를 넣으면은 더 그거 살이 더 흘러 나온대요. 하지만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공지 정해지면 최대한 바로 빨리 올릴게요. 여기다 칼국수, 오. 호로록 냠냠님 감사합니다. 얘네 고추 그건데. 얘가 싹 잡아주네. 아, 얘는 그 밥이네. 누룽지 밥. 얘는 이렇게 칠리새우 같은. 이제 칠리새우가 아니라 이걸 뭐라 하죠? 그냥 새우 구이 같은 거를 이렇게 케찹 소스에다가 비빈 거. 깐쇼새우? 깐쇼새우는 그 튀긴 거 넣지 않나? 새우 튀긴 거? 아무튼 대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응? 칼국수 다 된 거 같아. 아, 됐어? 아, 얘네 그 랍스타 칼국수. 일단 국물을 맛봐야 되는데 밖에 가지고 갔나 봐요. 일단 뭐 딴 거 먼저 먹다가. 누나, 나 그 국자 있잖아. 어, 역시 누나가 좋아. 누나가 세상에서 짱인 것 같아요. 얘는 고기. 얘는 돼지고기 가른 것 같은데 얘는 스파게티 같은 데다 넣지 않아요? 이거 안 가져갔어? 어, 내가 갖고 왔나? 아, 누나 사왔다. 있다. 있지. 미안. 어, 답답해. 순간 나한테 그 자신의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을 보여주고 갔어. 억울하다 진짜. 아, 이게 그 얜 조개 같은데. 와, 이게 이 랍스타가 들어가갖고 국물이 더 시원하고. 그리고 얘네들 있죠, 얘네를 이렇게 엎어놓고 살살살 흔들면은, 이렇게 살살살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내장이나 그런 게 밑에 나와요. 국물에 막 쩔죠? 국물 막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저어갖고. 자, 얘네는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 사이드 메뉴 맛보던 것부터 먹을게요. 얘는 또 이렇게 낙지인지 오징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쭈꾸미구나. 쭈뚱만한 쭈꾸미. 어, 매워.
아, 옆에 뭐 이런 거 있어도 냄새 안 배게요. 맨날 문을 열어놓고 다녀서. 오우, 맵다. 매운데 맛있게 매워서 그 자꾸 손이 가는 새우깡 같은 맛. 새우깡은 진짜 노래 엄청 잘 만드신 것 같아. 자꾸 손이 간대. 아, 맵다. 자. 저 나이는 25살. 90년생이죠. 아, 얘는 굴인가? 와. 이렇게 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칼국수에는 김치가 빠져선 안 되겠죠. 레스비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제가 좋아하는 김치. 옛날 맛 김치. 여신쭈기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아, 얘는 밑에 이렇게 누룽지 마냥 밥이 있어요. 앙꼬아찌님 별풍선 101개 저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이렇게 101개 감사합니다. 앙꼬아찌님 101개 별풍선 가입 고마워요. 자, 요렇게 밑에 칼국수 면은 많이 안 잡혔지만 백호님 또 11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식님 1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야, 또 썽님 아까 100개 이어서 이번엔 중계방에서 200개. 야, 끝나고 바로 킥뷰 보내드릴게요. 썽님 썽님 2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많이 쏴주실 돈 있으신 분들 중에 킥뷰가 뭔지 몰라서 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못 사시는 분들이 안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러신 분들은 진짜 킥뷰 한 번씩만 사주세요. 그게 더 본인들한테는 개이득이에요. 아, 어제 차요? 그냥 뭐 물 좀 들어와갖고 바로 다 닦았죠. 얘네 새우 대가리들은 그냥 따로 구워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 요즘 대하철이잖아요. 아, 지났나? 아직 안 지났죠? 아무튼 대하철인데 대하 살코기 드시고 오삐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그 대가리들 남은 거 또 따로 구워 드시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게. 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전어축제고 이제 대화인가? 아, 이제부터 대화예요? 전어축제였구나. 맞다. 흥분한 갠님 감사합니다. 새우 대가리를 구우실 때는 조금 바삭하게.
네, 랍스타는 미리 다 먹어서 시체밖에 안 남았어요. 아, 시체란다, 껍데기. 국물 좀 미리 마시고, 내 쭈꾸미 양념, 여기다가 싹 비비면은,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비벼주면은, 이렇게 쭈꾸미 볶음 먹고 드시는 국수 같은, 국수사리 같은 음식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금방 또 솔직히 벤츠님 맘먹고 비싼 거 먹으면 100만원 먹을 때 진짜 한 점에 몇만원짜리 회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고기 엄청 비싼 것들 먹으면 나올걸요? 뭐 따로 그래. 이거는 그거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누룽지. 자, 이거 봐봐요. 되게 맛있고 누룽지도 막 되게 맛있네요. 맛이 있는데 제 입맛은 아니에요. 예, 맛있긴 하지만 제 입맛에는 칼국수도 양도 한 뭐 조사라님 1개 팬클럽 그리고 쪼조나님 11개 감사합니다. 칼국수는 2인분 되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해요. 되게 달달한 거. 저 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라면 MSG 맛. 저 방송국에 어떤 분이 진짜 야 제 이런 그림을 또 그려주셨더라고요. 이게 발로 그리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손으로 엄청 정성스럽게 그리신 거 알아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녹방을 많이 요즘 틀진 않지만 아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것까지 녹방보다가 캡처해서 그렸는데 이제 올려요. 발로 그렸지만 좋아요. 어떻게 안 좋아요. 저 이거 프린트 해갖고 A4 용지에다가 진짜 잘 그리셨지. 저거 프린트 해갖고 A4 용지에다가 하고 싶어. 그치, 발로 그린 게 저 정도면은, 손으로 그리면은, 난리 나지. 근데 반찬은 굳이 지금 다 안 먹어도, 남겨서 이렇게,
한번 볶은 다음에 보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꼭 어린 친구들이 와서 진짜 발로 그렸는데? 에휴, 어린 놈들 진짜. 전 채팅하는 애들은 다 진짜 어린 친구들이겠죠? 한번 이번에는 아까 매콤한 소스에다가 먹었으니까 달달한 소스. 얘는 솔직히 별로일 것 같긴 한데 너무 궁금해요. 얘는 진짜 누가 봐도 닦아도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궁금해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아님 서포트 하기 판기 감사합니다. 그치 골라먹는 재미지. 색깔은 아까와 비슷하지만 뭔가 좀 더 애가 착한 색? 어죽 색깔 난다 어죽. 맛있는데 이거? 되게 그 진짜 달달한 파스타 맛 나요. 달다지만 살짝 해물 스파게티 파스타? 스파게티 맛. 진짜 이게 토마토가 들어가. 아, 토마토. 스파게티도 토마토지. 초요사님 10개 팬클럽 하기 감사합니다. 그거랑 쭈꾸미 두 개 다 넣어봐요. 그거는 아니에요. 궁금하지도 않고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네, 치즈구이, 그거 뭐, 다 이것저것 등등 다 미리 먹었어요. 지금 땀이. 온몸을 다 적신 것 같아. 와 이거 방에서 끓였으면 진짜 엄청 더웠겠다. 아 순간 젓가락질 잘못할 뻔했네. 순간 손이 잘못 갔어요. 저거 죽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 이거 죽이에요? 난 밥이 뭔가 조금 이렇게 설이 익은 텁텁한 맛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되게 밥이 설 익은 이렇게 서걱서걱한 맛 알죠? 아 국수를 먹고 이걸 여기다가 넣구나. 아, 근데 오늘은 버너에 가스가 다 떨어져갖고 서걱서걱한 게 밥이 설익은? 설익은 밥 같은?
아우, 햄버거 먹고 싶어. 갑자기 이런 막 깔끔한 거 먹으니 또 햄버거가 땡기네. 그런데 맛있다고 뻥을 쳐. 맛이 있긴 있죠. 맹맛은 아니니까 맛이 유하다. 유맛.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맛. 또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아, 맛이 없어. 이렇게 할순 없잖아, 솔직히. 그리고 되게 제가 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밑을 박박 긁는 소리가 심하게 나나 봐요. 그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밑에 보시면 이런 막 내장이랑 그런 것들이 다 남아갖고.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만 넣어봐요. 뭐 제가 이거는 물론 서걱서걱한 맛이 나겠지만, 느낌이 나겠지만, 그래도 맛만 한번 봅시다. 궁금하니까. 지금 아니면 이 맛은 못 보잖아요. 그냥 끓여야 되긴 하는데, 끓이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맛이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조금 변하고 뭐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아, 참기름이 뿌려졌구나. 아, 꽂히는 맛이 나네. 아, 저 잠깐만 뒤에 가서 먹을게요. 이게 소리가 아마 많이 날 거예요. 맛있는데? 이게 참기름 같은 게 있어서 되게 꼬들꼬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이건. 근데 물론 밥이 서걱서걱해. 설 익었으니까. 이게 참기름이랑 그런 게 같이 막 이렇게 섞이니까 맛있네. 맛있긴 하지만 밥이 설이 갔어. 그게 아쉬워. 근데 진짜 맛있어. 맛은 정말, 그러니까 유맛 말고 그 딜리셔스한 맛? 그 맛인데. 밥이 그거 아직 안 돼서 얘는 제대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끓여 먹으라고 일부러 설익혀서 해주신 거지. 근데 저는 몰랐죠. 오늘 첫 경험이었으니까, 랍스타에 대한. 아, 미안해요. 정말 제가 너무 모르고 먹었어요. 미안해요. 칼국수 국물 조금 남겨서 거기 넣어 먹으면 맛, 그냥 그건 아는데, 버너 가스 넣고 왔다 갔다 하기도 이제는 지쳐요, 저도. 다리 꼬면 척추휘어요, 바른 자세. 반대로 좀 꽈주면 되지, 마. 자, 그럼 오늘 랍스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랍스타가 이런. 아우, 대단한 놈이었어. 자, 그럼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